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들도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축복의 땅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를 떠나 바벨론으로 가거나 소돔으로 갑니다.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 사건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대조시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역주행하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것을 무산시키며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셈의 자손 속에서 소개되는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3요소인 땅, 복, 씨의 3요소는 앞으로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들입니다. 요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선물로서의 땅, 모든 인류에게 복, 창대한 후손인 씨의 하나님의 약속은 매 사건마다 위협을 받지만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12장에 나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이집트에 가게 되고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씨에 대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구해주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3장도 볼까요? 무엇에 대한 위협입니까? 아브라함의 양보적 태도로 인해 하마터면 약속의 땅을 조카 롯에게 줄 뻔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마치 에덴에서 여자가 선악과를 보듯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보고 고른 곳이 소돔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복을 받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줍니다. 앞으로 아브라함과 분리된 롯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창세기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첫 조상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제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복된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하고 작게 만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복음과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녀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죄악을 범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들의 가장 큰 사명이 자녀의 구원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의 구원과 믿음에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강하게 도전하는 세상의 가치와 주장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자녀의 인생 목표가 되도록 가르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세상 초등 학문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들은 이 문제 앞에 매여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부모된 우리의 역할은 주인을 섬기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구원이 최고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구원만이 자녀에게 전해줄 유일한 유산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가르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부모인 저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